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짜다와 두정은 허상준이란 놈을 작살냈었는데 그러자 이 허상준은 요 순찰을 온 경찰들한테 기대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려 했었는데 뭐죠? 이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짜다이라고 하자 굽신굽신 거리면서 이 현장 정리까지 싹 다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도 썩었니? 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랬는데 그 감방에서 이제껏 썩 다 나온 허상준은 몰랐었지만 세상을 이미 많이 변했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내 너희들이 그 썩은 방식 그대로 똑같이 복수를 해주는 걸 봐라. 하지만 이 나이트 안에 두청 일당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주 기분 좋게 퍼마셔대고 있는데 하지만 이때 요 수하의 부하한 놈이 달려와서는 보고를 올리는 거였다는데 형님들 제가 금방 밖에 나가서 일을 좀 보려고 나갔었는데 그 아까 그놈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한테 얻어 터진 그놈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데요. 딱 봐도 그놈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지금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게 분명합디다. 뭐? 그러한 얘기를 듣던 한 놈이 이 세상을 꽝 하고 치면 일어나는데 감히 우리한테 얻어쳐 맞았다고 다시 달리겠다니? 네 이건 바로 자다의 곁에 있었던 마상이었었는데 핸드폰을 쳐 빼드는 거였다는데 어 내다 거 지금 아지트에 아그들 몇 명이나 있네? 나 30명? 알았다 다들 연장들 챙기고 이쪽으로 달려오라 거 내가 자주 쓰는 5연발 산탄총도 이 잊지 말고 가져오고 말이다. 이 마산이라는 놈도 나중에 자다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웬만큼 무식하게 쓸 놈이 아닌걸요. 자 여러 형제들 오늘 아무 걱정 말고 시원하게 즐기기나 하세요. 저 밖에 일은 난 마산이 다 해결할 테니 말입니다. 가자 지워야. 그렇게 마산이 기세등등하게 나가는데 자 지금 뭐라니? 이 곁에 앉아있던 두청도 발자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아니 이렇게 아짜아짜한 싸움 구경을 놔두고 여자나 만지고 있어라고? 가자! 두청이 얘기하는데 왜나나 그리고 진리 따로 해야 여기서 우리는 손님이니 너희들은 나서지 말라 그냥 자다의 측에서 하는 걸 구경이나 해라 이 말이다. 네, 이 남이 나와 바비에서 나서서 하느냐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산이 대가리를 서고 이 문 밖으로 처음 나가보는데 네, 그 허상준이란 놈이 곁에는 지금 한 10명쯤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하참 이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마산은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다가갔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한 해보고 싶니? 에? 내 더와의 마산이다 이것들아. 그러자 더와의 마산? 여러분 이러한 놈들은 다들 자신이 출생지 이름을 붙여서 호칭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이 허상준이 데려온 10명은 당연히 누구와 싸운지도 모르고 달려왔겠죠. 형님 이 곁에서 허상준이 데려온 놈이 속삭이는데 형님이 거의 한 20년 동안은 그 감방에서 썩느라고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선전시는 그야말로 자다의 천하입니다. 하여 다들 저놈을 선전왕으로 부르고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개소리 제치지 말라. 그 마산이고 자다이고 내 허상준이 이 바닥에서 놀 때 너희들은 뭐 했니? 에이 뭐 다들 그냥 코나 푸쩍푸쩍 거리며 있었겠지. 너희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 이따 내 의형제들이 오게 되면 하지마 이때 푹 네, 그 마산이 다짜고짜 산탄총 개머리판으로 냅다 내리까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놈이 지금 뚫린 나가리라고 함부로 짹짹이네. 왜 너 지금 총이 없어서 그랬니? 오케이 아그야 여기 산탄총 한 자루를 가져와 봐라. 마산은 곁에 부하놈이 산탄총을 확 잡아서는 그 허상준이 앞에 툭 던져주는 거였다는데 자, 네 그 산탄총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상대방이 대가리에 쏘는 거다. 어떻니? 네, 이 마산이란 놈도 웬만큼 멋지게 하는 놈이 아니죠. 들어라. 들어봐라고 이놈아. 네, 그 마산이 눈가리를 보니 이놈이 진짜로 총을 쏠 기세인데 어떻게 감히 이때 총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 허상준은 그 마산이 패기에 눌리워서는 조용했다는데 그러자 하참 개뿔도 아닌 게 마산이는 막 날뛰었지만 에헴, 사실 짜다이는 이 사람을 막 끝까지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닌데 허상준아 너나 짜다이랑 안 돼? 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쯤에서 끝나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에이? 그 짜다이는 마산이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면서 이 다들 뒤돌아서는데 말입니다. 가지 말라 이놈아. 왜 무섭냐? 에? 내 의형제들이 올까봐 무섭냐고.
이 허우상준이라 놈이 그대로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어디서 감히 쫙쫙. 그러자 순간 누군가 갑자기 쌩 하고 달려가면서 그 허우상준이 귓바망이를 두 대 날리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보다 못한 뚜정이었다고 하는데 니까지 그 봐주니까 이게 계속하여 기어오르려고 하네? 뭐 다시 한 짹짹해라 짹짹해라 이놈아. 네, 그 뚜우청이 계속하여 주먹을 날리고 발기질을 날리는데 뭐야? 허우상준이라 놈이 갑자기 시꺼먼 오사시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은 이제 그 권총이 있었지만 그 마산이 앞에서는 감히 못 빼들었다고 하는데 허우상준이 얘기하는데 아니 저 마산이야 어마무시한 깡패 건달이니까 내 할 수 없다지만 이 뚜우청은 뭐죠? 이제 나이 26살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놈이 말입니다. 네, 이 사실 허우상준도 이제 40대 중반인걸요. 그러자 아 야야야야야 네, 요 얍삽한 뚜우청은 곧바로 뒤로 휙 피하는데 이 갑자기 뭔가 나타나더니 이 끄드든 그 타오창이 쌩 하고 날아오더니 이 권총을 잡은 허우상준이 팔목을 이 끄드득 하고 비트는 거였다는데 타오창은 중국 최고 간부들을 멸시던 엘리트 보디가드인데 이런 게 딱 이놈이 제일 잘하는 게가 아니겠습니까? 이 허우상준이 권총 엽자 아야야 놀랐다야 너가 감히 이 내 앞에서 권총을 빼들어 에이 이 뚜우청이 다시 달려들어서 이 쿵쾅쿵쾅쾅쾅 냅다 밟아놨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주인이 주먹을 쓰고 있는데 찔리고 따로 휘고 요 쫄따구들이 구경만 해서야 쓰겠습니까? 이 다짜고짜 합시하여서 이 쿵쾅쿵쾅 내리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네, 종일이가 뿡뿡 하면 차량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근데 왜 굳이 뿡뿡을 몇 번이고 반복했을까요? 왜냐면 이 승용차들이고 봉고차들이고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이거 꼬리꼬리를 물고서 계속하여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체 몇 대냐고요? 네, 무려 이 차량들이 20대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물론 다들 고급 차량은 아니고 그냥 일반 봉고 차량들이지만 그 안에서 내리는 놈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 20대 차량들이 뿡뿡 하더니 아예 이 나이트 문어구를 쫙 봉쇄를 하는데 그러자 뭡다 따이거 따이거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뚜우청이 휘두그레해서 묻자 이 짜다에도 어항이 벙벙해서 머리만 절레절레 졌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은 누구를 찾으러 온 걸까요? 이 차량이 멈추자마자 이 안에서는 글쎄 120여 명이 나그네들이 우두두 몰려드는데 허우상준이! 그 내 의형제 허우상준이 어딨니? 그러자 이쪽에 허우상준은 끙끙거리는데 아이고 형님들 내 다 맞아 죽은 다음에 제사를 해주느라 오셨습니까요? 아니 왜 이제야 오십니까요? 그러자 이것들은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난처해하는 거였다는데 우리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혹시라도 아군을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 앞에서 우리들끼리 먼저 집합하고 이 얼굴들 한번 보고 온 거야. 그러면 이는 또 무슨 소리냐고요? 네, 이 허우상준이라 놈이 그 감방 안에서 그렇게도 변태짓을 하여도 왜 다들 꼼짝달싹을 못했겠습니까? 왜냐면 이놈은 그 감옥 안에서 이 끈끈한 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 그 감방 안에서 13명의 깡패 대가리들이 이 혈서를 쓰면서 동맹을 맺었었는데 전에도 나왔었죠. 한 그릇에다가 고량주를 담고 한놈 다 자신이 손가락을 조금씩 베어서 피를 떨고 넣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놈들이 피로 섞인 고량주를 한 모금씩 마셔대면 그게 바로 피를 나눈 의형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13개의 다른 조직들이 함께 연맹하여서 달려온 거라고 하는데 헐 그러자 순간 아까 그 마산이 욱하던 패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그럼 왜냐고요? 그 마산이 들고 있었던 5연발 산탄총도 화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저것들은 저거 산탄총이 권총이 긴 칼은 물론이고 AK-47까지 거의 10대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나왔었지만 이 선전의 놈들은 자동 소총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아이쿠 아파 죽겠다 이제 오다니 야 거기 AK-47 한 대 이리 줘봐라 이리 내놓으라고 이놈아 그제 허우상준이 어깨를 쫙 펴는 거였다는데
이어 그 AK-47을 찰칵 장전하고는 이 앞에 것들을 쏘아보는데 너네 아까 마이 뉴비 했지 응? 그 5연발 산탄총을 들고 야야 그 마산인지 마스인지 우리 이제 한번 해보자 에이 한번 해보자고 이놈아 네 그 마산은 허상준이 AK-47을 보고 또 자신이 산탄총을 보더니 일찍 소리도 못 내는데 솔직히 이 산탄총이란 먼 데서 쏘면 죽진 않고 아프기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 깡패 근다들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AK-47에 맞으면 어떻죠? 요 한 방만 맞아도 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 전장에서 쓰이는 살인 무기잖아요. 어이 마산이 왜? 또 아까처럼 멋있게 못하겠니? 에? 다다다다다다다 네, 그 허우상준이란 놈이 마산이 땅바닥에 앞에다 대고 이 다다다다당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마산이 이 순간 금방 쫄아서는 이 뒤로 움찔했다는데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서 다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AK-47 앞에서 하느냐 하겠냐고요. 이어 총 다 못 내려놓게 다다다다다다다 허우상준이 요번에는 그 모든 놈들이 앞에다 대고 다다다다다당 날려대자 말입니다. 네, 이 마산이 데려온 부하 놈들은 다들 무기를 내려놓는데 그럼 그렇지 그렇게 허우상준이 거듭먹거듭먹거리면서 하나하나 째려보는데 근데 이 마산이라는 놈은 아직도 산탄총을 들고 있는데 근데 이놈이 그래도 콱 내려놓게 안 놓게 놓게 안 놓게 그 허우상준이라 놈은 AK-47이 개머리판으로 그 마산이 대가리를 내리갔다고 하는데 이 가는 게 있으면 똑같이 오는 게 있다고 아까 마산이 했던 대로 똑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어 이 허우상준이라 놈은요 이번에는 이 AK-47이 총구멍을 그 마산이 대가리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야 보다 못한 한 놈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 허우상준이라고 했던가? 자고로 싸네들이랑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내 자다의 멘트를 봐줘서 잊지 마자 그럼 나중에 우리는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니겠니? 네 그건 바로 자다이였었는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우에도 자다이는 나설 수 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놈이었더라면 에라야 뭐 내 부하고 뭐고 모르겠다 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얻어맞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자 뭐? 그저 허우상준이 그 짜다를 째려보는 거였다는데 오호 너 이 기생고라이비 같은 놈 내 하마터면 니 놈을 까먹을 뻔했었네 에? 니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야 콱 그 허우상준이 이번에는 또 그 짜다를 향해 요 한 개머리 판을 쾅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짜다도 이 코피가 툭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짜다의 그 난다긴다 하던 부하 놈들 여기 조수하고 뭐고 다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냐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지금 허우상준만 AK-47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뒤에는 또 수십 자루의 산탄총에 권총에 또 열 자루의 자동소총이 있는걸요. 웬만한 놈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총구멍들 앞에서 이 길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청이 금방 얻은 진리와 따로 해도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에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이 꼼짝달싹은 못했다는데 그러자 이 흐르는 코피를 팍 하고 풀어대던 짜다이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에휴 오늘 아쉽게도 내 의형제 리정광이 여기 없으니까 이런 거지. 너 리정광이 여기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하느냐 할 수 있겠냐 하고요. 그러자 말입니다. 리정광? 내 리정광 삼촌이 여기 있었으면 어쩌고 문득 리정광의 이름을 듣자 이 한 죽음명태 눈가리가 이거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허우상준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뻔들뻔들 대가리에 이 거무튀튀한 대가리 너희들은 뭐야? 네, 너희들도 깡패야? 깡패면 굴어라 이것들아. 허우상준이 글쎄 이번에 자신이 구두발로 그 진리와 따로해 정강이를 콱콱 걷어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진리와 따로해 이 두 덩치는 감히 그 허우상준이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두청이 쪽팔려서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 진리와 따로해 저 두 덩치가 자신이 부하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느냐 하더니만 이게 뭐죠? 부하 놈들이 없이 이 혼자니까 다들 대가리도 못 쳐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봐라. 그 진리와 따로해 사이에서 이 한 나그네가 척 나오는데 그러자 허우상준이 이 나서는 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갸웃하는데 뭐야 이 죽음명태 눈가리는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다들 살겠다고 슬슬 피하기에 바쁘겠는데 이놈은 저절로 기어나와?
허상준이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 그래, 니는 위기인데 지금 나와서 뭐 하려고 나왔는데. 그러자 이 나그네가 시원하게 가래를 퇴 뱉고는 얘기를 하는데, 내 뉘기냐고, 내 그 하얼빈이 쪼에나니다. 지금 니 그 대가리를 박살내러 온게다 됐니? 어? 그러자 뭐? 내 대가리를 어쩌고 저쩌다고? 그 허우상주는 너무나도 뜻밖이라서 이 멍해졌다는데. 하지만 이 웬난이라 놈은 허리 뒤춤이고 가슴이고를 이 더듬더듬 거리더니 얘기를 하는데, 어이 그 지웨이라고 했던가? 너희 그 권총을 이리 좀 줘봐라. 무엇이라고? 허우상준이 지금 AK-47 자동소총을 꽉 거머쥐고 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거 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 허우상준도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지웨이도 이 자기도 모르게 권총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체 이게 어떠한 상황이죠? 허우상준 측은 120여 명이나 되었었고 대가리 수는 그 쪼에나니 4배나 되는데, 또한 이 무기 장비들도 어떻죠? 마산이 5연발 산탄총이 그나마 제일 셌었고 나머진 다들 엽총 아니면 권총들이 7자루쯤 되었었는데, 근데 놈들 거는 어떻죠? 산탄총과 권총들은 둘째치고 AK-47만 해도 10자루나 되는데, 아니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대든다고? 이 다들 상상도 못했었고 어리둥절해서 왜 나는 바라보는데, 쪼에나 이놈이 그 허우상준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안 되는데. 네, 왜냐면 그 지웨이라는 놈은 장전도 하지 않은 채로 웬난을 건네줬으니 말입니다. 오, 그러자 철컹 이 웬난이라는 놈이 장전까지 하니 이 놈이. 네, 여러분 종일이가 그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리는데 그 실제 상황은 그냥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안 쏴지자 철컹 다시 장전하고 다시 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허우상준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이놈은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 근데 이놈이 장전을 하는데, 그렇게 허우상준은 1-2초 동안 거리다가 그만 대가리가 툭 터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가 아닌데, 허우상준은 이렇게 갑자기 거리다가 죽었지만 이 남은 놈들은 어떡하죠? 필경 대가리 수와 무기들은 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또한 이 골치 아픈 뒤처리는 또 어떻게 한다죠?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지.